향기 나는데 풀 냄새도 나고 엄청 오묘해요. 저처럼 독보적인 향기다. 그냥 케미컬 향은 아니에요. 풍선껌 향이 나네요. 이 치거는 20cc예요. 그러니까 한 20ml겠죠. 여기는 30ml, 그러니까 총 10리터에 35ml 정도니까 한 70ml를 넣어야 되니까 두 번 반을 넣으면 되겠죠. 엄청 꾸덕꾸덕해요. 집에 이제 식재료로 쓰는 물엿 있죠. 그 정도의 이제 점도를 나타내요. 지금 보니까. 밑으로 막 거품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엄청 꾸덕해서
고압수로 쏴야 제대로 거품이 나면서 제성능을 발휘하는 윤활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흔히 많이 쓰시는 IK-POMPRO2 저 제품으로 보통 이제 분사를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꾸덕꾸덕합니다. 그대로 주는 기초 그대로 이 폼을 뿌린 경사도 자체가 그냥 같이 다 흘러내리거든요. 사라진다거나 전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버킷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품을 고압수로 쫙 당겼죠. 그 뒤로 지금 거의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거품이 그대로 있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렇게 거품이 붙어있음으로써 중성 제품이지만 오염물을 조금 더 불려주는 역할을 베리나이스하게 할 수 있다. 브러쉬질을 할 때 굉장한 이점이 생깁니다. 거품이 오래 잔존하고 있을수록 데미지가 적다. 왜? 이건 중성이니까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라프라, 매니아, 라보코스메티카 라인업이 세 가지가 이제 한 회사에서 초보용, 그러니까 일반인용, 이 매니악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링 세차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라인업, 라보코스메티카는 디테일링 세차를 좀 딥하게 전문적으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 거품을 내고 브러쉬질을 트림 틈새 막 하겠죠. 근데 거품이 브러쉬를 들고 뭐 좀 하다 보면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겠어요? 또 뿌려야 되겠죠.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샴푸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효율적이다. 왜? 초보자들은 엄청나게 버벅거려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하면서 머릿속에 그 프로세스를 남한테 질문해서 확답을 받을 만큼 굉장히 그 프로세스에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 뭘 써야 될지,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세정하는 능력, 자기가 뭔가를 해낸다는 과정이겠죠. 행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성 펌만큼 안전하고 연습하기 좋은 제품은 없다. 초보자들이 쓰기에 물건 하나 나왔습니다. 풍선감 냄새 계속 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두껍게 뿌리면 아무래도 이 폼이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떨어져요. 근데 옆에 일반적으로 한번 슥 지나가는 정도로 만약에 뿌렸다면 이렇게 지금 보세요, 남아있죠. 뿌리는 스킬에 따라서도 성능이 이거 왜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정석으로 뿌리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요 모습도 지금 흙 뿌렸잖아요. 제가 겹쳐서 계속. 그러니까 무게가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이 유지가 되는 폼 종류들은 특히 이제 뉴트럴 폼 샴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지력이 좋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링크 현상 겸 내려가는 거니까 오염물을 같이 이제 끄집어서 내려간다. 그리고 붙어 있기 때문에 프리워시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다양하게 산성과 산성을 쓰든 알칼리와 중성을 또 쓰고 알칼리와 산성을 쓸 수도 있고 조합이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3PH 세차에만 연연하셔가지고 디테일링 세차를 조금 진부하게 만드는 너무 획일화적인 매뉴얼에 집착하는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PH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있죠? 윤활력은 중간 정도의 중간. 왜냐하면 폼 샴푸라서 윤활력이 막 미친 듯이 뛰어날 순 없어요. 밸런스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극상의 미트워시 슬릭감을 원한다 하면은 여기 블랙앤랩 샴푸를 쓰시면 돼요. 네, 이거는 작년에 제가 단독 리뷰를 했는데 윤활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중성, 알칼리, 산성 세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품 같은 경우에는 미트질을 하면 그냥 적당한 수준, 그리고 이 미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 되겠고 취향에 따라서 조합을 하시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머금고 한 1kg 정도 됩니다.
이런 재질로 밑을 바꾸니까 엄청 윤활력이 올라갔어요. 도합에 따라서, 샴푸에 따라서, 밑에 따라서 체감되는 윤활력이라는 게 달라져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선택하실 때 이 샴푸는 이런 재질 아니면 뭐 양모 미트 혹은 부드러운 극세사 재질의 미트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달력이 좋다 보면 이 미트워시를 할 때 스크래치나 흠집, 물리적 데미지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좀 편리함도 마찬가지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유달력이 좋으면. 일단 이런 곳은 보통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외부 도장면만 신경을 쓰시는데 이런 틈새라든지 엔진룸, 보니, 그 다음에 트렁크 이런 쪽 왁스 바르기도 뭐하고 페인트 클렌징을 항상 하진 않거든요. 한번 날 잡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워터스팟이 생기기 시작해서 침착이 돼버리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샌딩기라든지 5인치 폴리셔, 3인치 폴리셔 이런 걸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럼 1인치 폴리셔 같은 걸로 이제 시공을 하겠죠. 또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없고 보통 1인치는 싱글로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쓰기에, 중급자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껄끄러워요. 해봐서 알고 도장도 파먹어봐서 아는데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클렌저, 글레이즈, 스월을 충진시켜주는 기능이 있죠. 카나바 왁스 기능까지. 그러면 한번 시공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방정비라고 하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형은 약간 케첩 느낌인데 그 마요네즈 느낌이 마요네즈. 엄청 뻑뻑하진 않아요. 네, 일반 이제 스피드 폴리시인데 와 벌써 떼나는 거 봐. 와 페인트 클렌저 기능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디테일링 세차를 입문하시고 나면 페인트 클렌징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페인트 클렌징은 도장면에 묵은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그 묵은 때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흰 옷을 삶아 빠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정확하죠. 블랙이라고 해서 티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네, 색감이 더 진해지고 광도가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변하고 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화이트하게 하얗게 변한다.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제조사 측에서 외주 캡을 따로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 지금 극과 극이죠. 이게 지금 플라스틱 트림이죠. 지금 워셔의 뚜껑인데 보통 이런 데는 타이어 젤이나 플라스틱 트림 코팅제 이런 걸로 덮어요. 근본적인 오염 제거는 안 된단 말이죠. 플라스틱도 도장면하고 똑같이 묵은 때가 생깁니다. 근데 타이어 코팅 젤만 바르면 이제 오염물이 닦여나가기 힘들겠죠. 타월을 이용해서 이 클리너 왁스를 써버리면 페인트 클렌저 기능과 왁스의 기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응용을 하세요.
색감이 아주 약하 진해졌습니다. 저처럼 5인치 폴리셔나 샌딩기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셔도 돼요. 샌딩기를 처음 사셨다 하시면 페인트 클렌징을 사시는 것도 좋지만 보통 세차를 사시고 샌딩이나 이런 걸 세차를 배우려고 하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왁스, 클렌징, 글레이즈 기능이 겸비된 이 제품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페인트 클렌저, 글레이즈, 카나우바까지 이렇게 세 개를 사시려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이 제품은 하나로 끝내면서 각자 이제 밸런스 잡힌 그런 기능들을 맛볼 수 있다. 사실 헷갈리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보닉스 네이티브 카나우바 클리닝 웍스는 다른 클리닝 웍스 시리즈도 동등합니다. 광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차이가 나지 다른 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스피드 폴리시 일회용 타월을 사용해도 되고 스펀지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도 됩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같이 쓰든지 이건 7cm짜리인데 뭐 8cm, 9cm 다양하게 나옵니다. 소프트 타입을 쓰시는 게 도장면에 데미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녀석은 소프트 어플리케이터예요. 흔히 쓰는 테리 어플리케이터. 요 녀석을 이런 어플리케이터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요걸로 작업을 안 된 곳을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고 없어져버리네. 이거 모임에 오셨던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1차 액시먼 크루 정식 모임을 부산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촬영 때 페인트 클렌저로 빡빡 문대가지고 스월을 엄청 심하게 만들었던 걸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에칭 같은 경우에는 새똥이에요. 새똥. 햇빛 때문에 파고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폴리싱을 해드린 장면인데 그 근처에 스월이 엄청 많았거든요. 완벽하게 없어졌다 이 말은 못하지만 감출 수 있는 정도의 수월은 충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 예, 괜찮네요. 네, 한번만 써보세요. 네이티브 아, 이거는 블렌드 클린웍스고 또 마스킹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건 뭔가요? 프랩입니다. 프랩. 제 의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오너들이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좀 궁금했는데 이승현님께서 보닉스 이제 블렌드 클리너 왁스를 들고 계세요. 그 다음에 블렌드 스프레이 왁스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 네이티브 시리즈를 쓰셨을 때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패크를 돌린 지 얼마나 됐나요? 블렌드로 패크를 돌리고 오락스까지 해놓고 이제 비막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세차를 끝낸 거고 그러면 기본적인 광도 차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명을 보시면 딱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비포 애프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빵사원 느낌으로 지금 왁스를 찍어 바르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쓰셨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블렌드 무락스를 같이 썼을 때는 엄청 슬릭감이나 이런 게 확 올라옵니다.
그런 느낌. 같이 레이어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었다. 네. 페인트 클렌징 능력은 아주 가벼운 거 정도는 지울 수 있고. 그렇죠. 깊은 물때 같은 건 잘 안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 제품을 쓸 때는 어떨 때 쓸까요? 제 생각에는 왁스 올리기 전에 면 정리 정도? 왁스 올리기 전에 전 처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스월을 좀 가려주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잔스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려지는 걸 제 눈으로도 확인했고. 퍼핑 느낌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네이티브가 훨씬 잘 닦이는 것 같거든요. 닦임성이 좋다. 닦임은 네이티브가 훨씬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장점이네요. 잔사도 네이티브가 닦임성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퍼핑이 이제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어요. 광을 한번 쳐볼까요? 색이 달라요 지금. 색이 변했습니다. 변했어.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이제 수동으로 한 번, 자동으로 한 번. 너무 덥습니다. 일단 햇빛이 있는 실외 주차장으로 가서 온도 변화가 얼마나 생겼는지, 뭐 채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볼게요. 네, 이 녀석은 보닉스의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블랙을 위한, 어두운 색 촬영을 위한 왁스라는 뜻입니다. 보셨다시피 네이티브 카나바 클리닝 왁스는 세 가지의 성능이 하나로 합쳐진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 기능 중에 글레이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고체 왁스나 스프레이 왁스의 본딩력을 올려줍니다. 본딩력이 뭐냐? 접착입니다. 접착. 그러니까 이게 잘 붙게 만들어주겠죠. 이 왁스를 제가 성능을 보니까 카나바 왁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조금 더 부스터 해줄 수 있는 광부스터 개념의, 만약에 이 왁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했는데 기본적인 5만원대나 4만원대의 왁스도 제대로 만든 카나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을 버텨줍니다. 왜냐면 카나바 자체가 결정이 엄청 단단해요. 경화 시간을 두는 이유가 그걸 좀 굳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 겹을 바른다는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그 제품이 가진 극한의 성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시공을 한번 해볼게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버핑은 짧은 거, 긴 거 두 번 버핑을 해서 걷어내야 됩니다. 카나우바 왁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걷어내고 오리 긴 타월로 싹 걷어내야 다음날 헤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헤이즈가 뭐냐? 다음날 되면 100이면 100 나와요. 뿌옇게 변합니다. 꼭 습기 찬 것처럼.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카나우바 왁스의 특성이에요. 지금 이 습도가 거의 90%입니다. 온도는 지금 30도가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 차에 의해서 물성이 강해집니다. 겨울에 바르실 때는 불만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덜어낼 때 양이 엄청 적다고 불만인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 작게 나오네요. 근데 이건 초보자들한테 훨씬 좋은 거예요. 카나우바 왁스는 얇게 펴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헤이즈 현상도 덜하고. 발림성 굉장히 좋습니다. 발림성 굉장히 좋아요. 상위급 상가치입니다. 정확합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런 거. 뭐 비록 협찬이지만 180만원대, 200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400만원대 최고급 하이엔드 왁스까지 다 발라봤어요. 그게 모두 다 화이트 카나우바 T1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녀석이랑 같은 건데 함유량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버핑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검정 색소가 들어가 있는데 엄청 많이 함유된 건 아니라서 뭐 이염이 될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얇게 발리죠. 발린 듯 안 발린 듯 이렇게 발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발랐습니다. 네. 반 나눠가지고 맨루, 아크릴루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한번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보시라고 네, 마지막 감소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졌는데 광도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남항이라고 제가 평상시에 한 번씩 이제 바다 물고기 보러 힐링하고 잠시 휴식하는 공간이라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 보여드렸는데 새로운 장비를 좀 영입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화질과 조금 더 좋은 영상미와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보답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무리하게 지출을 하긴 했습니다.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세차에도 진심이고 영상에도 진심인 이 엑시멈이 계속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택 아닌가 싶습니다. 마프라 코리아 배려 덕분에 과감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벤트 한지도 너무 오래됐고 신제품을 위주로 해서 랜덤하게 댓글 중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을 좀 골라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즐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제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사비를 들여서 지금 멤버십이 나온 지 거의 한 5개월 좀 넘었는데 꾸준하게 유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보탰을 수 있어서 좀 사실 너무 감사한데 뭔가 보상해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생각도 잘 안 나고 네이티브 클리너 왁스 제가 이제 멤버십 여러분 전원에게 무료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리뷰도 예정이 돼 있고 다음 오래된 복원 차량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카메라든지 모든 걸 지금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촬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계속 찍어낼 예정이고 지금 엄청 어두운데 또 야경 맞으면서 또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세차 유튜버 맥시멈 구리의 맥시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